안녕하세요. 그림 골라주는 아재 김아들입니다. 오늘은 K옥션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2021년 9월 20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작품이 올라와 있네요. 1번 작품부터 가보시죠. 문형태 선생님 작품이 나와 있고요. 3호 작품이 있네요. 우리 폴리클럽 하는 작품이 250부터 시작인데 시작가 500만 원, 응찰횟수 50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문형태 선생님의 그로테스크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최영욱 선생님이 카르마 나와 있네요. 카르마 나와 있고 시작가 700만 원, 뭐두배 뛰기는 다 되고 있죠, 지금. 700만 원 작품이 지금 1,40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갤러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직접적으로 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1,400이면 좀 갤러리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네요. 시작가 700부터 시작입니다. 역시 최영욱 선생님의 카르마. 예전에는 우리가 깨지기 쉬운 도자기, 흰 사기로 만든 실질적인 우리가 백항아리를 집에 많이 가지고 있었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섬세한 작품을 그리시는 분이 몇분안 계시니까 최영욱 선생님이 거의 최고라고 지금 할 수가 있죠. 신우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65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형태 선생님의 작품 나와 있고요. 크루키 작품이 50부터 시작인데 160만 원. 좀 3배 뛰겠죠. 3배 뛰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크로키 작품으로 그리시고 2016년도 작품을 나와 있네요. 18에 달려가고 있네요. 훨씬 더 인기가 쉬운가 봐요. 5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16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쭉쭉 가보겠습니다. 문형태 선생님의 지금 I'm so sorry 이라는 그림이죠. 중앙갤러리에서 지금 작품을 내놓은 작품인 거고요. 지금 문형태 선생님의 지금 중앙갤러리를 통해서 나온 작품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응찰 쭉쭉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280만에 응찰하기. 이렇게 응찰하기. 저이 그림을 구입하고 싶어요. 동의면 응찰이 접수되었습니다. 최고가 나와 있죠.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작품 한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거고요. 신홍호 선생님 작품 나와 있네요. 쭉쭉 가시면 현재가 1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2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220만 원 달려가고 있죠. 쭉쭉 다 최혜태 선생님 그림 나왔네요. 이런 작품 아주 괜찮죠?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지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빨리 가져가시는 게 아주 좋으시죠. 선화 목자와 어린 양이라는 작품, 인물화 작품입니다. 인물화 작품. 쭉쭉 가겠습니다. 쭉쭉 가시면 왕영성 작품, 이알종 선생님 작품. 아주 좋은 그림이 많습니다. 최영림 선생님 작품이 있고요. 김원 선생님 이 작품 너무 괜찮죠? 이 작품 응찰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김원 선생님의 작품이 나와 있네요. 김원 선생님의 산밭이 있는 마을 광하라는 이런 마을 김원 작품이 나와 있네요. 아주 멋져요. 이런 그림은. 이런 그림 가져가셔야죠. 이런 그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승호 선생님 작품 나와 있고요. 박영선 선생님 작품 나와 있네요. 이런 그림 아주 멋지죠. 우이동에서 박영선 선생님 작품.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작품이에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박영선 선생님 작품이고. 한 번씩 초빙돼서 볼수 있어요.
칠성중수님 작품 나와 있네요. 목단 나와 있어요. 목단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빨리 가져가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벌써 응찰 붙었네요. 150부터 시작인데 현재 160만 원 달려가고 있고요. 전준혁 선생님 그림 또 나와 있고 문영태 선생님 그림 또 나와 있죠. 문영태 선생님 그림 나와 있고요. 응찰은 11회 달려가고 있습니다. 11회 역시 문영태 선생님 작품.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와 있죠. 문영태 선생님 작품은 한 점씩은 다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마감 시간이 또 나와 있고, 응찰하기 최고가 50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50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미술시장이 역시 지금 아주 높은 가격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 괜찮죠? 이런 그림 응찰 18회 되어 있고요. 16년도 작품이에요. 16년도 작품이고 좀 그로테스크한 작품 문영태 선생님의 마찬가지 러브라는 작품 아주 인기가 많죠? 이런 작품은 5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아주 괜찮아요. 80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효혁 선생님 작품은 마찬가지로 끝으로 2021년 9월 20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역시 420부터 시작인데 현재 550 달려가고 있고요. 전준엽 선생님의 빛의 정원에서 고래 사냥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아딜이었습니다. 웬만한 작품보단 나은 작품을 저는 계획하고 있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